지난 21일 성균관 유도의 동두천 지부는 향토 유적 제9호인 삼충단에서 춘기 제향을 지냈습니다. 삼충단은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한거하며 단종의 복위에 가담했던 민신, 조극관, 김문기 등 세충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춘추로 종정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.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시 오세창시장, 삼충신 후손, 성균관 유도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삼충단은 1986년 동두천 향토유적 9호로 지정됐으며 30여 년이 지난 오는 날까지 제향식이 진행되는 동두천 대표 향토 행사입니다.